1월 32번도 갑니다. 전체 내용을 봐야 되니까 82번 보니까 how라고 시작해요. 의문문이 나오는 거죠. 옆에다가 소재 이렇게 쓰시고 소재 쓰시고 항상 의문문은 그 대답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83번 잘 봐야 되겠지. 84 내려가시고 85 가니까 for is 현관밴 for is over예요. 예시죠. 예시가 여기 나오니까 그 앞에까지가 핵심이겠네. 자, 그 다음은 내용이 없고요. 오케이. 자, 그럼 위쪽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대충 나올 것 같아. 32번도 내용이 조금 어려워. 천천히. Consciousness는 이게 뭐예요? Consciousness는 뭐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있다, 하나다, one of the most profound puzzles of existence. 오케이, 말 자체가 어려워. 의식이라는 것은 existence가 뭐야? 존재죠, 그렇지? 존재의 profound는 심오한 퍼즐 수수께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법 문제 하나 낸다면 여기에 복수로 돼 있죠? 뭐뭐 중에서니까 존재에 관한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의식입니다. 그럼 소재가 뭐야? 의지. 그렇지. 소재는 얘야.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의식. 의식. 말 자체만 봐도 어렵죠. 의식. And, 그리고요. 그것은 cutting edge topic of investigation among scientists. 과학자들 사이에서 조사에 cutting edge라는 거는 뭐야? cutting edge. 칼날이 이렇게 날카로운 끝이야. 뾰족한 끝. 최신이야, 최신. 최첨단 이런 거할수 있죠? 커팅 엣지야. 그렇죠. 커팅 엣지. 자, 최신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결해 볼게. 여기 이게 뭐야? 그렇지. 컨셔스니스입니다. 컨셔스는 여기다 기억이라고 쓰시고, 이쪽에다 기억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의식, 그지? 의식이 과학자들이 관심이 많다, 이거야. 의식이라는 거에. 자, 갑니다. How is it? 어떻게 그러냐, 입니다. That 이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in the brain. 뇌에 있어서 단순한 물리적인 과정들이, 복수로 되어 있네요. 과정들이 give rise to 오케이 야기하는 거죠. 야기하다. give rise to 야기하다. The subjective conscious experience입니다. 뇌에 있는 물리적인 과정이 단순한 물리적인 과정이 subjective는 뭐야? 주관적이면서 conscious 의식적인 경험을 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볼게 다시 한번. 여기 it가 가져와. that 진주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that 그 안에서의 다시 주어가 얘예요. 뇌에서의 물리적인 단순한 물리적인 과정이 어떤 주관적인, 그 다음에 의식적인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뭔 말이야. 자, 연결해야 돼. 여기, 저, subjective conscious experience가 81번에 뭐야? 그렇지. 얘가 얘죠. 누구야, 봐. 됐니?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제 정리해보면 이 말이야. 뇌 안에 이제 물리적인 과정이 있죠. 뇌라는 거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야. 물리적의 반대는 뭐야? 물리적인. 정신적인. 그렇지. 정신적인 거야. 자, 봐봐. 야, 단순한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 뇌 구조에만 복잡한 이런 것들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뭘 가져온다고? 뭘 가져온다고?
주관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의식적인 경험을 가졌대요. 자, 적어야 돼. 어려워. 자, 이 주관적이면서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게 뭐야? 그래. 얘가 의식이라는 거야. 의식이라는, 야, 이거 뇌 그냥 단순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의식을 가져오지? 어떻게 그러지? 물리적인 과정. 물리적인 과정이, 이런 물리적인 과정이 주관적 의식적인 경험을 가져온다? 좀 어렵게 썼는데, 이게 물리적 반대니까 이게 정신적이다. 이게 정신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지, 어떻게. 희한하다, 어렵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수수께끼란 얘기야, 과학자들이. 됐나요,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자, 83으로 간다. 오케이. 다시 왔어. One of. 가장 유망한 hypothesis는 가설입니다. 가설 둘 중에 하나는 유망한 promising, 그죠? promising. 가장 유망한, 그럴듯한 가설 중에 하나는 for how 어떻게 의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의식이 생기다. 답은 뒤에 거 arise 있습니다. 발생하다, 생기다죠. 발생하다, 생기다.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자, 주어는 뭐야? 전체 주어는? 주어는? 예, 좋았지? 그럼 답은? come, okay, comes가, 이게 전체 동사네요. from, John Searle. John Searle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야. John Searle이라는 사람이 있는. John Searle. 이렇게 된 거지? 전설이 아니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 뭔 말이냐면, 위에서 사람들이 뭐에, 과학자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 의식. 야, 뇌라는 물리적인 게 어떻게 의식이라는 걸 가져오지? 이런 거야. 그죠? 그 밑에 있잖아. 이런 의식이, 야, 의식이, 야,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지? 야, 어디서 생긴 거지? 여기.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에 대한 가설. 요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지금 존이야. 존 서. 이렇게 된 거야. 됐니? 야, 의식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존 서. 오늘 아침에 출발 드림팀의 전설이 누구야? 드림팀. 김병만 연구생들 나있잖아요. 아, 김병만 연구생 나 실, 못 나오잖아요. 아, 왜? 한 번도 시장 계속 달려가잖아요. 아니, 그 영상 보셨어요? 예. 다른 애들 막 1분 넘게 달리는 걸 했는데, 안 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달려가고. 그래? 한 번도 아니, 안 걸리고. 올라와요, 한 이제. 번도 안 걸리고, 행사하고 있었으면, 괜히 이렇게, 평지 달리듯이. 거기 제일 잘하는 리키 아니야? 아, 그래? 오늘 오전에 보니까 리키 김이 그 레전드라고 해서 나오던데, 리키 김의 기록을 깨는 사람들이 쭉 나온 거야. 그래? 아예 레벨이 달라? 오, 아, 그렇군요. 네. 오, 좋은 얘기인데. 자, he claimed. 그는 주장합니다. 이 사람 뭘 연구한 사람이야? 네시 뇌가 아니라 의식, 그지? 의식 얘기지, 지금. 아, 그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as an emergent property입니다. property가 뭐야? 속성. emergent라는 건, 이건 emerge에서 나온 겁니다. emerge. 그죠? emerge. 이거 지금 바다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배를 끌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속에서 뭐가 쏙 올라온 거죠? 그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이 뭐지?
그래서 emerge, emerge 뭐가 나타나다. 그죠? 그래서 emergent는 나타나는이란 뜻이야. 나타나. 이게 나타나다니까. 나타나다. 자,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possess an element within the brain. 뇌 안에 있는 과정과 요소들이 이게 주어입니다. 과정과 요소들이 cause 아 야기한다 이게 좀 주고 뭐를 야기해요? 의식을 야기한다. 의식을 야기한다. 됐나요? 자 발현의 속성으로서 의식을 가져오는 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 의식을 야기하는 게 뭐라고? 여기 써있잖아. 뇌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요소와 과정들이죠. 자, 말이야. 자, 가면 돼. 자. 야, 의식을 가져오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계속 이 사람이 뇌 안에 뇌 안의 그렇죠? 과정 요소 얘네들이 뇌 안에 있는 어떤 과정이나 요소가 의식을 야기한대요. 됐니? But, 그러나 그것은 말이죠. Not a property, property는 속성 of any element. 어떤 자, 개별적인 요소들의 속성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집중해야 돼. 자, 다시 간다. 개별적인 individual. 자,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야? 자, 밑에 거 지우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자, 할아버지가 배 타고 한 건 넘어가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자, 이 사람이 주장은 뭐냐면 이거야. 의식이라는 거는 자, 이거 정리해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뇌 안에 있는 뭐 과정과 요소 들에 의해서 의식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자, 또 하나. 이런 과정과 요소인데 자, 요거는 하나 가지고 생긴다는 거야. 여러 개가 합쳐야 생긴다는 거야. 아, 그렇지. 이건 개별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개별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렇지. 전체적인 거지. 전체적인 게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뇌에 있는 어떤 과정과 요소가 여러 개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다? 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다. 하라고 밝혀낸 거지. 그지? 누가? 존 서. 이렇게 된 거지. 됐나요? 뭐가 여러 개 합쳐서 생기는 거란 얘기야? 합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형광펜 쳤겠죠? Consider 생각해봐라.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비유하는 거겠죠. 자, 여기는 비유의 시작이야. 커피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뭘 설명하려고? 의식 설명하려고 지금 커피 얘기한 거야. 커피가 주제가 아니야. 자, 내려갑니다. 자, 86회. 되시겠어? The liquidity of coffee. 커피의 liquidity는 뭔 말이야? 리퀴드에서 나온 거죠? 액체지, 액체. 액체성. 액체라는 성질. 커피의 액체성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겠죠? 설명된다. Be explained by the behavior of the molecule. Molecule은 뭐야? 분자. 그렇지? 분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커피의 액체성은 분자들의 행동에 의해 설명이 됐네. 하나 연결할까? 자, 의식은 아까 뭘로 설명했지? 의식은 뭘로 설명했지? 아니 의식은 뭐가 만들어졌다고? 의식은 뭐가 과정들 요소들 이렇게 된 거지 맞지? 그런 과정들 요소들하고 연결되는 게
얘기했지. 이게 위에 나와 있는 과정들, 요소들, 뇌에 있는 과정들, 요소들이 얘기, 뇌에 있는. 그러면 커피의, 자, 커피의 액체성이 뭘 가리키는 거야? 뭘 비유하는 거야? 뭘 비유하는 거야? 의식. 그렇지? 의식. 밑에 써놨잖아, 여기서. Consciousness로. 머큐리인데요. 그것을 컴포즈는 구성하는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들. 자, 뭘 구성해? 이게 그렇죠? 커피의 액체성이지. 커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다시. 그러나 none of the individual molecule 그 개개의 분자 중에 어떤 것도 none이 나오면 주어는 뒤에 거에다 맞춰요. Molecules, molecules. 잡은 모양까지 이제야. R. Liquid 액체가 아니다. 됐나요? 다시. 자, 내용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커피라는 거 있죠? 커피. 커피라는 게 있대요. 자, 그거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맞네? 밑에 있잖아. 분자들. 그잖아. 커피는 분자들이잖아. 그 세부적인 그 밀입자들, 조그만한 것들. 근데 커피는 우리가 액체잖아. 마시는 거잖아. 액체. 근데 커피 안에 있는 가루 이런 것들은 액체는 아니잖아.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분자들이라는 얘기지. 들. 전체적이라는 얘기야. 전체적. 종합적. 전체적. 다시 반대. 개별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위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개별적은 아니야. 커피도 그 각각 따로따로 분리시키면 그것들은 액체는 아니지. 액체는 아니야. 자, 비유하는 거 다시. 이 커피 액체가 뭘 비유하는 거야? 의식을 비유하는 거야. 의식. 맞아요? 그럼 이 분자들이라고 한 거가 뭘 비유한 거야? 위에 있는 뇌의, 그렇지, 과정, 요소. 얘네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의식이라는 거는 like liquid to the brewed coffee. 자, brewed라는 거는 끓인 거죠. 끓여진 커피의 액체성과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consciousness와 liquid to the coffee죠. 이거랑 같은 거지. 의식이라는 것은 is 뭐다? property 특성입니다. 자, 어떤 특성이냐면 emerge 나타나는 거죠. From 어디서 나와요? behavior of many individual element. 이게 핵심이죠. many가 핵심이지. many 개별적이 아니라 many 많은 개별적인 요소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각각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That cannot 자 줄어들거나 설명이 될수 없는 거예요. Any single element in the system. 그 시스템의 단 하나의 element, 요소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답은 일단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be reduced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explain. 자, 여기서 핵심이 이거지. 이거. 저, 형광펜. Many individual, many individual. 반대말이 이거죠. Any single이야, single.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반대야, 이렇게. 이렇게 반대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말이야.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의식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거야?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의식이라는 건 뭐가 만들어낸 거야? 전체적인, 그렇지. 미래 마시겠네. 전체적인 요소들이
비의식이라는 걸 만든 거야. 근데 지금 의식을 뭐랑 비교한 거냐면 커피 액체랑 비교한 거야. 맞죠? 그럼 요게 커피랑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요소들이 커피에서는 뭐가 되냐면 분자들이 된 거야. 오케이. 그딴 얘기야. 커피 액체를 만드는 거는 많은 요소의 결합이 여기 많은. 의식은 체계 속의 단일 요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맞아? 단일 요소가 아니지. 단일 요소가 X. 끝났죠? 정리하면 위에 올라와서 정리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이죠. 많은 개별적인 요소들의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속성. 다시 여기서 핵심은 많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생기는 속성. 이게 뭐야? 의식. 그렇죠? 의식의 발생은 개별적인 요소 속성 자체 때문이 아니라 뭐지? 많은 이게 핵심이야. 개별 요소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발생한다. 의식은 어떻게 생긴다? 많은 여러 개가 합쳐져서 생긴 거다. 많은.